숙소입니다, 숙소. 오랜만에 F4. 우리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영이 생일 파티. 생일 파티라서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밥상 차려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럴 예정인데 엄청 수영 기다렸다 해서 데려간 중. 안녕하세요. 잘 지내냐고? 아니요. 왜, 왜? 아, 나 요새 힘들어. 니네 이거 지도 안 봤지? 지도 봤는데? 거기로 간 거 같아. 앞에 있네. 야, 이 ᄉ들아! 형이! 야, 언제나 봐도 한결같구만, 니네. 야. 뭐야, 갑자기 키 커졌어? 지금 들어가자. 어서오세요. 와, 이건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응, 없죠? 희준이 선물에 자기라던데. 희준이 리본 묶고 오는 거 아니야? 밧줄 묶어야지. 잠궈, 잠궈. 그거 뭐 있음? 보일러지. 근데 왜 샤워실 여기 있어? 샤워할 수 있음? 우와! 똑이! 생일빵 맞아야지 않아? 아, 지금 생일 시간 안 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런 거 모르겠고요? 뭐야, 오늘 생일인 걸로 해.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였냐? 와, 나 드디어 엄마 말고 촛불 본다. 엄마 말고 촛불 본다. 어제 재밌게 놀았음? 과제했어. 쉐! 우와, 오, 이렇게 나오네. 한 끼 5만 원을 채워? 아, 너희들 밥 해주려고 했나? 아이, 새끼. 아, 그럼 너네 밥 없어. 야, 좀 심한데? 야, 미역국 다 돼 있는 건 좀 심한데? 아, 어쩌라고! 난 진짜 요리인 줄 알았네. 야, 해주는 거야, 감자채랑. 빨리 먹고, 그러면 야식을 드려 먹어. 배달? 배달? 돼지 당연히. 서울이야. 닭갈비를 만들 거고요. 미역국 만들, 끓일 거고요. 물만 부어 먹는. 김치전. 물만 부어 먹는. 계란말이까지. 야, 이거 감자전이 쎄 힘들겠다. 야, 이거 한 시간 이상은 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품고 있을게. 품어 품어 품어. 야, 감자전 누가 품을래? 품어 품어 빨리 품어. 그래서 끼리끼리끼리끼리 슬리퍼가 좋을 거야. 야, 나는 구두 신고 왔어. 안녕하세요. 오뚜기 국룰이지. 아, 다 먹을 수 있어 애들? 먹지, 왜 못 먹어? 못 먹냐? 어, 아니지. 여섯 개잖아. 충분히 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남는 거 수영이가 다 먹는 걸로. 야, 근데 칫솔 내일 아침에 사자. 왜, 너 저녁에 이 안 닦아? 우리 자게? 이거. 자게? 그렇게 해. 이걸 자? 오늘 잘 거야? 오늘 먹주가 아니야. 아, 진짜. 야, 우리 아이스크림 사자. 그럼 수영이가 글자. 까는 거 맞아? 어, 야, 그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구멍, 바로 돌려도 되냐고. 구멍, 구멍만 조금 내자. 오늘은 내가 요리사. 와. 야, 이거 어떻게 익히냐? 가스를 켜야지. 가스가 아니잖아요, 이거. 인덕션이잖아요. 이거 꾹 누르면 되지 않아? 오! 뭐야, 얘네. 오! 오, 씨. 진짜 포천 촌놈들, 진짜. 어때,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파요? 파가 어떻게 잘라야 맛있어 보이냐? 맛있어 보이지? 어. 이게 아닌데. 튀겨 먹고 싶다, 이거 보니. 뭐라고? 어? 뭐라고? 왜 가면 되게 존나 부끄러워. 빨리 너 올라가. 프레펌 올라가라고 너. 빨리 너 들어. 여기! 야, 인덕션에서 원래 탔냐?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 왜 넣어, 닭갈비 임마? 닭볶음탕에? 아, 이 진짜 새끼 이거. 너 뭐 이때까지 뭘 먹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좀 넣어서 이제 증발하는 거 아니야? 졸인다고. 아니, 채소 물 나와. 새것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근데 맞긴 해. 물 조금 넣어서 좀 졸여야지. 아니, 조용히 하자. 우리 괜히 뭐라 해라. 마음이 우리 탓이니까. 물 많이 넣지 않았는데 조금은. 뭐야, 조금 넣어야 돼. 조금만. 아니야, 형. 그 정도만. 지금 그거 왜 넣냐고. 나도 근데 아무리 못해서. 근데 왜 후술에 넣어? 비벼. 야한데? 뭐해? 아니에요, 그럼. 아니. 반갑대. 찍고 있는 거야? 아, 반갑다. 아, 아, 오는데 서울이라서 그런지 지하철이 막히더라고. 뭐야, 이게 웃겠다. 여러분들, 2020년이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여러분들은 2020년 뭘 하셨나요? 살쪘어요. 네, 살찌고요. 놀았죠? 난 남는 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 2020년에는 여자친구가 없었어. 아니, 지금 한 20분 동안 계속 말고 있는데 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냐? 아니, 팔뚝보다 두껍겠다, 이 정도. 누나,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내가 아직 두꺼워. 이겼네. 아니, 많이? 한수영 씨 생일 되자마자 김희준이 생일 축하한다고 애교 가득 담긴 전화 했는데 늦었잖아. 어, 바로 있잖아. 2시 했잖아. 아유, 그 정도면 됐지, 뭘. 전화하고 이제 전화 왔어, 바로. 난 어차피 오늘 오니까. 너 전화방 알지? 뭐로 전화해? 개맛 완성. 오, 쉣. 와, 밥상 누가 차렸냐? 개맛 시켜. 내가 차렸어. 아, 네가 차렸음? 하나, 둘, 셋. 잠깐. 뭐야, 웃는 거. 오, 조용히. 그러면 됐다. 충분하다. 아, 맛있게들 드시고요. 미역국 시즈. 먹겠습니다. 조미료에 맛. 조미료 먹어볼게요. 야. 아,
아주 잘했다니까. 야, 누가 차려준 밥 먹는 거 처음이야. 어때 어때? 아니, 간이 안 됐어. 어? 설탕. 아 설탕. 소금? 소금 더 넣을 걸 그랬나? 그랬어? 넣었어. 넣었는데? 아, 너무 두꺼워서. 아니야, 우리 건강도 생각해. 그래. 맞아. 어, 맞아 맞아. 저염식으로 만든 거 아니야? 고맙어요. 맛있게 드세요.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하고 오래오래 살고 욕 많이 먹고 만족하게 나이. 맛있어. 여기 잘하네. 아, 내 방금 나 계란 먹고 왔는데 계란이 반숙인데? 계란말이가 반숙이 가능한 음식이었어? 야, 진짜 맛있어. 이제 먹다 먹어 줘. 가족 같지 않냐? 가족 맞죠? 아, 행복하다. 그렇지. 이준사. 뭐야? 너무 센데? 뭐 한 거야? 아, 고추 걸려. 아이, 맵길래. 아, 이건 뭔데, 이거? 고추 뭐야? 왜 걸려? 좀 친한 척 하자고. 어, 스타트업 한다, 이제. 완밤. 아, 이 집 잘하네. 사장님이 부리치즈 하나 빼면은 최고네. 10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몇 점? 애들 다 저거 탐내더라. 말년 병장 스타일? 싹싹 먹어줬네. 아, 아주 기쁩니다. 예, 아, 예. 예. 뭔가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같아. 한 집에 이렇게 잘생겨. 나? 현민이가 이걸로 사다니까. 이야, 아, 맛있는 거 샀네. 아, 그러니까 예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맛있는 걸로 사다 이래서 사랑한 거지. 내 20살 좋은 점. 이거 하나만 꺼도 된다. 하나요? 10살이에요? 야, 내 생일 선물 줘봐. 주는 척 해야지. 꺼내는 척 해야겠다. 원, 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소원비라, 소원비라. 코로 볼자, 코로. 좋아, 좋아. 아, 네, 고맙다. 빡빡 말아봐, 빡빡. 아, 비니구나. 비니야, 비니. 어, 나 비니도 좋은데? 이건 네가 가져가시고요. 다들 선물 주는 거냐? 응. 생일 선물이다. 야, 하나 더 추가요. 아, 뭐 하는 거야? 야, 사실 머리 이거 뭐야? 데코레이션이야? 좀 작은 거 같은데? 아니야. 야, 프리사이즈인데 뭐가 작아? 이렇게 써야 돼? 아니야. 강신이야, 강신. 아이씨. 아, 썰어, 썰어. 아! 또 그거 있잖아. 아! 그냥 아. 오, 바삭. 오늘은 여기 해서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나머지 영상은 희준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리드 찍어야 되니까. 수영이 생일 너무 축하했고요. 그럼 안녕. 다시 하나, 둘, 셋. 슈슈! 어. 아무도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줘. 오케이, 빠이!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슈슈기냐, 쇼쇼기냐? 슈슈. 슈슈.